그럼 이제 이때 이 전략을 짤 때요.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때 전략적 자산 배분은 어떤 의미냐면요. 최초, 즉 처음에 잡는 이 비중이에요. 이런 자산들이 있으면 내 자산이 100억이다. 그럼 난 이렇게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필요로 하니까 너한테 40% 투자할게. 하지만 갑자기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으니까 현금화하기 편한 자산들에다가 한 20억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30억 정도 투자하고 10억은 현금 자산에 투자해야겠다. 요렇게 해서 이제 자산 배분을 짜는 게요 전략적 자산 배분이요. 최초에 하는 전략이에요. 이 전략은요. 지금 이미 여기에 40억, 20억, 30억, 10억 들어간 게 가장 최적점에서 곤란했잖아요. 시장 상황이 좀안 좋아서 뭐 금융위기가 왔어요. 2002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금융위기가 와서 부동산이 폭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코스피 시장이 뭐한4% 정도 빠졌어요. 코스피 4% 빠지면 어마어마하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많이 떨어진 거예요. 마이너스가. 그렇다고 해서 당장 바꿔야지 큰일 나겠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어떤 이벤트성 변화에 의해서 쉽게 변화를 주지 않는 게요 전략적 자산 배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최초의 이 자산 배분을 잡는 거고요. 그와는 반면에 요 전술적 자산 배분은요. 근데 요렇게 이제 4%가 하락을 하니까 이 A, 이 전체에 대한 비중은 바꾸진 않는데요. 요 A 내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짰잖아요. 포트폴리오 짠게 1번 주식, 2번 주식, 3번 주식이었어요. 근데 3번 주식이 상대적으로 주식 시장이 움직일 때 조금 변동성이 낮아요. 적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좀 움직일 것 같으니까 얘 비중을 좀 높이고, 너는 더 많이 떨어지려니까 너를 좀 줄이자. 이렇게 이 내부에서 주식 비중을 살짝 바꾸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얘를 매도해서 현금 비중을 살짝 올려내거나 이런 단기적인 투자 역할을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전술적 자산 배분이에요. 얘는 단기적 투자 결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는 전략들이 요 전술적 자산 배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과 전술적 자산 배분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비슷한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요. 우리 패시브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액티브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 그대로의 표현이에요. 패시브니까 수동적 전략이고요. 액티브니까 적극적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고팔고 하니까 얘가 적극적이죠. 전술적 자산 배분하고 통해요. 이거 한번 처음에 구하고 나면 난뭐 하지 않고 기다려요. 패시브 전략이죠. 전술적 자산 배분하고 통해요. 그러면 왜 주식을 사놓고 얘는 계속 사고팔고 얘는 안 사고파냐? 그 이유가 있겠죠. 얘네들이 배운 공부가 달라요. 예를 들면 무슨 소리냐면요. 패시브 전략을 짜는 애는요. 시장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효율적이니까 내가 아무리 애써봐야 시장보다 더 나은 수익률 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사놓고 뭘 사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 지수 사면 되죠? 인덱스. 지수 매수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코스피 200 지수 사버리면 알아서 맨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수익 날 거야. 내가 그거 사고 팔아봐요. 어차피 다른 애랑 비교해 봤을 때난 그렇게 높은 수익은 얻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반면에 액티브 전략은요. 무슨 소리야? 시장은 비효율적이야. 얼마나 수익을 내는 사람과 못 내는 사람이 차이가 큰데 나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겠어. 이래서 시장에 들어가서 마켓 타이밍을 잡고 종목을 발굴하고 이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통해서 이 초과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요 액티브 전략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뭐의 일환이다? 여기 나와 있는 요 자산 배분. 그렇죠? 이 자산 배분의 일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정도면은요, 실은 이제 그 투자 전략에 대한 기본 가이드는 다 드렸어요. 얘가 이제 주식 투자 전략에서는요, 요걸 뭘 갖고 한다? 주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주식을 갖고, 채권 투자 전략에서는 뭘 갖고요? 채권을 갖고요. 파생상품에서는 선물 옵션을 갖고 하는 거예요. 끝. 그렇죠? 이게 다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이거예요. 이그 투자 전략의 요는요, 포트폴리오 이론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위험을 낮추는 게 좋다. 이게 아마 가장 그
포인트가 될 거예요. 학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지 위험을 회피하고 위험을 없앨 수 있냐, 위험을 제거할 수 있냐, 위험을 낮출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주식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채권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파생상품은 어떤 옵션을 통해서 전략을 짜는지 이런 것들이 이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물어볼 거고요. 이 자산배분과 관련된 전략들은요. 그러면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묶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냐.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한다면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지 좋겠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자산배분 전략들이 될 거라 이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이해가 다 전반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투자 전략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예. 그래서 요게 일단 오늘 이제 상과목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약간은 긴 시간이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설명을 조금 드리고 왔어요. 우리 책에 다 나오는 내용을 갖다가 크게 한번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제가 한번 싹 훑은 거예요. 그리고 책 안에는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들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교재에서 이제 천천히 봐볼게요.